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민센터. 민원 창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민원 시 입구에는 전산장애로 업무가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전산된다고 하면 그때 방문해 주세요. 무인 발급기도 오류 발생 알림창만 뜹니다. 작업 조회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쯤. 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인 세월의 인증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전남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띠려 왔는데 급한데도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류를 올려서. 공무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다 중앙정부 차원의 안내도 부족해 민원인들의 불만을 오롯이 감당했습니다. 장애가 뜬다고 공지가 왔어요. 연쇄적으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역시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산만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